문제는 과장님, 당신이 죽였어?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어. 그럼 적어도 누가 죽였는지는 알고 있다는 거네. 문재은 과장을 죽인 범인을 알려주면 내가 얻는 게 뭐지? 당신 딸의 안전을 보장하지.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아마 당신 딸을 인질로 잡고 당신을 협박했을 거야. 누구한테나 약점은 있기 마련이야. 당신한텐 당신 딸이 아킬레스건인 거고, 안 그래? 독하기는 김도진 이쪽 놈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군. 유시준 검사를 알고 있나? 계속해. 유시준 검사가 문재현 과장에게 직접 방아쇠를 당겼어. 저한테 거짓말. 그 말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나? 여기서 일단 나가야 증언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데리고 나가자. 지금 이 말을 믿는 거요? 오빠가 문 과장님을 죽였다는 그 말을 지금 믿는 거예요?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보네요. 말해요. 말하라고요, 당장! 또박이라고요? 그래. 문 과장님이 남긴 마지막 단서야.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오빠가... 문 과장이라는 사람이 보통은 아니었군. 그래.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을 줄은 몰랐어.